마지막으로 훌륭 코리아 TV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북한이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북한이 아니다. 흔히 생각할 때 김정은, 핵, 굶주림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북한이 아니다. 그것에 속아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보는 것을 놓치지 말자. 그래서 북한이라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. 저 같은 옆에 간지럽히면 웃고 네, 불고기도 네. 먹고 네, 불고기도 먹고 한 대 맞으면 아파서 울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.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북한이라는 체제에 갇혀서 우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. 희망이 있다.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시장을 만들고 자유를 향한 그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그 자유를 찾기까지의 단계가 왔다. 그래서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이제는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.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걸 해줘야 되냐. 그 사람들의 목소리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. 그래서 북한을 단순하게 막혀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.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사람, 3만 5천만의 탈북민들이 우리가 흔히 막혀있다는 북중 국경의 군인의 국경을 지키는 군인의 등에 업혀서 건너왔어요.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란 곳은 막혀있지 않고 열려있다.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북한 내부 주민들이 자유를 외치고 있다. 이제 우리는 그 열리는 통로를 통해서 자유를 같이 전달을 시켜줘야 된다.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. 우리가 뉴스에서는 다 안 나와서 모르지만 북한이 확실히 많이 열렸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마침내 그 자유를 찾는 날이 거의 다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절대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 북한을 향한 응원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. 우리가 하는 응원이 북한 주민들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 이 채널 이름처럼 홀리 이제 전체 우리 한반도가 정말 딱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홀리온 코리아 TV에서 진행한 통일한국 토크 콘서트였습니다.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주변에서 탈북민 어린이도 볼 수 있고 혹시 장사를 하고 계신 탈북민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진짜 그들과 함께 하나의 한국, 이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그 통일에 대한 기억, 통일에 대한 소원을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로 염원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통일한국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조성호, 저는 주일용 선생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철저하게 감사합니다.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잊으면 안 돼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